할렐루야! 수요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. 우리 서로도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.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광야를 또 어떻게 우리가 또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찬양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.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은혜 받으시고 우리 은혜 안으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. 광야에서 있네. 이루어지기를
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. 주님의 시간에
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합니다. 우리 시간에는요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.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. 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.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.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.
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. 내가 오직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. 내가 오직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.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.